해가 지는데 지금 사실은 시간이 4시 반만 돼도 해가 지갖고 4시면 해집니다. 4시면 진짜 지금 5시 15분입니다. 5시 15분 밤에가 더 이쁘죠? 밤에가 훨씬 그 연말 느낌 나네. 새해인데 연말 느낌. 우리 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다. 뭐 성소피아 성당 뭐 안 가봐도 되겠지? 성소피아 성당은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사진 많으니까 과감하게 제끼겠습니다. 얼음 줘갖고 두 명이 들어오니까 그게 쌀이 안 해. 대충 이제 뭐 러시아식 건물 많고 쇼핑 적당히 가능하고 길거리 먹거리 좀 있고 많이 춥고 말 안 통하고 정말로 연결이 편했다. 연결이 진짜 여행하기 편했다. 야, 내 봐봐. 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귀엽노. 와, 코도 좀 오는 것 같은데? 어, 진짜. 맞지? 어, 들이내면 살짝 딱딱하지. 어. 숨 딱 들이시면 살짝 온다, 딱딱하다가, 온다. 응. 딱딱하다가 녹아버려. 어디고? 어. 오. 오, 한국자장면. 어? 한국자장면. 아. 와, 여기 광어차. 코리안 딜리셔스인데. 어. 메뉴는 뭐 많네요. 다 한 자로 적혀있긴 한데. 짬뽕부터 해서 비빔밥부터 해서. 해물 짬뽕인 듯. 치킨도 있고 뭐. 어. 아, 짬짜면요. 야, 가봅시다. 메뉴 메뉴 있어요? 아, 이거 고르는 건가 바로? 한국말 돼요? 노. 아, 이런 거. 请给我 카니칸 자이단. 아, 갖다 줘. 어. 냉면. 냉면. 어. 이거 짬뽕. 이건 짬뽕밥. 이거 지금 짬짜면 이제. 하프. 아, 이거 짜장. 와,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해. 나도. 메뉴. 이거 微信还是先 두. 아, 이거. 两个. 예. 这个. 好吃吗? 好吃. 真的吗? 好吃真的. 真的. 辣. 일단은 딱 매워 보인다 이 느낌이. 짬뽕. 고추가. 면 되게 높아요. 면 향이 마름하네. 일단 면은 좀 마르네 그냥. 숱한가? 숱한가? 솔직하게 표현해야 돼. 내 기대하고 있으니까. 와, 진짜 다를 거 없다. 아, 진짜 봐. 맛있네. 면만 다르고. 맛은 똑같은데? 좀 더 달달하게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짬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일단 매부라. 짬뽕도 뭐, 어, 진짜 한국 스타일. 맛이가 괜찮은데? 맛이가 괜찮은데? 어, 짜장이 다네요. 어, 맛있다. 나 진짜 면만 다르고 면만 다르고 진짜 어, 짜장이 진짜 한국식이야. 짜장면보다 반짜장이 비슷하다. 짬뽕 약간 많이 매울 것 같은데. 매워지? 어. 일단은 짬뽕은 못 매고 짜장면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와, 짬뽕 매워라. 면이 약간 칼국수 면이려나? 좀 일정치 않고 면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0% 숱한. 어, 숱한 같습니다. 숱한. 아, 또 이거지? 내가 가서 먹을까? 응. 왜? 여기 사람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 맞다. 근데 어떻게 저래 잘하지? 물어볼까? 한국 갔다 온 사람이라고 물어봐. 이게 완전 한국 사람인데. 얀지. 얀지란다, 얀지. 아, 연지. 어디서 배웠습니까? 연지에서 배웠다. 와, 짜장면에 계란 들어있는 거 엄청 오랜만이야. 계란 맛있더라.
이미 쫄깃쫄깃하네. 진짜 꼬맛네. 그냥 한국 다름이 진짜 맛있네. 짬뽕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맵다고 하는 짬뽕보다 좀 더 맵대요. 와, 많이 맵네요, 짬뽕. 맵고 조금 짭네요. 어. 아, 그래도 먹은 중에 제일 낫다. 김치. 어, 이게 좀 좀 진한데. 뜨거운 콜라가 있긴 한데. 예, 이렇게. 시원한 콜라네. 아, 이게 콜라지. 이 목이 알싸하이. 지금은 탄산이 좀 필요하고. 아, 리폰 아이스티 맛있다. 스톱 너무 귀엽다. 짬뽕은 약간 매운데. 예. 헌 아우치. 할빈 사람들은 더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한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여기 할빈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걸까 이거. 그렇지. 뭐 우리 따위가 뭐 왈가왈부 할 거. 그러니까 약간 오지랖이었다 생각해네. 좀 꼬발을 털은 부분이 좀 있네. 자, 오늘은 하얼빈에 온 가장 큰 이유, 어제 못 간 뺑쉐 따시제를 가기 위해 오전에 서둘러 나왔습니다. 태기양도 웰컴 투 선 아일랜드. 아니, 왜 이런식 더 받지 계속? 그게 뭐... 근데 카드 하고 스스로 그런 것도 아니고 맞지? 어. 캐시하는데 왜 계속 택시 타면은 이런 식 더 내야 되네요. 그 미터기 나온 거보다. 태양도 일단은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스럽지? 어제는 일요일이었고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확실히 그래도 사람이 없어갖고 좀 편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송화강인가? 송화강. 송화강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실제 강입니다 여기가. 와, 진짜 이런 날씨면은 꽝꽝 얼었겠다. 진짜 건강 같다.